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윤이네 집. 잠깐 기저귀를 가지러 간 사이 지윤이가 또 사고를 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엄마는 지윤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반 있어. 지윤아, 자. 자, 가지고 있어. 지윤이 위로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누나와 형까지 오늘처럼 집에 있는 날이면 엄마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해집니다. 내가 더 많이 엄마. 어제 내가 닭다리 못 먹었단 말이야. 하! 누나는 몸통! 누나는 고! 나 몸통하고 날개밖에 안 봐. 아침에 밥 드시겠어요? 애들 셋 챙기시네요. 아, 저건 저 정도 양호해요. 엄청 싸워요. 울고 불고. 형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지윤이는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전증으로 또래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현재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지 능력이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은데요. 아이가 처음 경기를 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단란한 가정에 사랑의 결실로 찾아온 지윤이.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경기는 돌 무렵 더 악화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전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황달이 와가지고 입원을 했었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하루만 늦게 왔어도 되게 위험할 뻔, 피를 다 뺄 뻔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입원하면서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면서 경기하는지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머리 띠는 안 갔다 왔어. 모자란 줄라이거든. 사실 교정하는 안경인데 필름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또 붙인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필요한 수술과 치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윤이는 사시 수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윤이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만 어떨 때 많이 힘드냐면요, 또래 애들 볼 때 걸어다니고 말하고 그런 거 보면 그때 많이 힘들어. 근데 큰 걸 바라기가 힘들더라고요. 완벽하게 걷게 해달라고 막 이런 거,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작게 기도했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다 이루어졌어. 지금이 딱 그 정도. 이제 앞으로 걸어 다니고 무사히 이렇게 좀 인지도 되고 눈맞춤도 하고. 아직 좀 갈 길이 많아요. 어쩔 수 없잖아. 발로 서보자. 그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혼자 힘으론 앉을 수도 없어 누워만 지내던 지윤이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엄마의 간절한 기도 덕에 이제는 혼자서 앉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 하기 싫어. 아, 하기 싫어.
거의 누운 자세에서 거의 뭐 발을 가지고 논다던가 손을 가지고 노는 자세 외 그리고 구르기 정도까지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 들어 한 3개월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잘하고 움직임이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좀 더 상위 기능들 뭐 혼자 서기 그다음에 혼자 서서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는 지윤이를 보며 엄마는 오늘도 희망을 그려봅니다. 미진! 나 안에 정상화로 될 것 같은 느낌. 나 사람 보면 안 돼, 근데. 지윤이만 봐야 돼. 난 사람 보면 안 돼. 네. 상상이 무너져요. 상상했던 현실이 이제 자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윤님을 딱 보면은 좋아진 모습이 그대로 기분 좋게 가는데 이제 일반 아이들 보거나 뭐 다른 원래 걸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이제 현실이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지. 늦은 저녁. 새벽부터 출근길에 올랐던 아빠의 퇴근길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그럼 안 돼요. 이건 아빠 같다. 고단한 하루의 끝에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아빠 그거랑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놀 텐데. 준아 밥만 먹을까? 지윤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오늘 완전 하루 종일 지윤이에게 엄마를 뺏겼던 아이들이 아빠에게 어리광을 부려보지만 아빠의 관심도 어쩔 수 없이 이내 지윤이에게 향합니다. 처음엔 놀랐지요. 지윤이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갑자기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축복인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가 해서 좀 마음이 소급히도 하고 또 과거도 돌아오게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지윤이가 건강해져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예전보다 이렇게 조금씩 병원 치료도 꾸준히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무엇일까? 조그만 두 손을 조그만 두 손이 두 손이가 오늘 무엇일까? 어떻게 무엇일까? 옳지 옳지 찬송해야지. 늦은 밤 이어진 가정 예배 시간. 귀인을 정직하게 하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아예 뭐예요? 바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래요. 일어난 자는 동생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울게. 그러면 싸우면 일어난 자예요? 알겠어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것이 되는 우리 저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전증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지윤이.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 그리고 가족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디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윤이가 지금의 시련을 딛고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며칠 후 한 대학병원에서 지윤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 전 뇌전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받은 뇌파 검사와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에 뭐 사주신거라든지 검사한 거는 지금 결과 들어왔어요. 오늘은 제발 병의 원인이라도 알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안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잠시 후 엄마와 지윤이가 드디어 진료실을 나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와서 더 봐야 된다고. 결론은 더 봐야 되고 그것도 또 시간 더 걸리는 거고 여기서 저 지윤이 먼저 또 검사인데요. 염색체 미세 결실 검사라고 피검사하는데 거기서 너무 안 나오면은 염색체 먼저 하고 안 나오면 엄마 아빠 유전자 검사를 전체를 연구해가지고 검사를 할 거래요. 그러면 또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원인을 찾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오늘은 예정에 없던 피검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주사바늘에 놀란 지윤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엄청 돌아가는 거 팔이. 잘 안 보이시죠? 혈관이 얇고 잘 안 보여서 피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를 뽑아야지 겨우 한 명 정도 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늘은 한 번의 시도 끝에 필요한 양의 피를 뽑을 수 있었는데요. 아파하는 아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오늘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준 지윤이를 꼭 안아주는데요.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사히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산을 하려는데요. 엄마가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생각지 못한 검사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검사 비용을 당장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떡하지? 있는데 뭐 해봐. 카드도 안 돼. 급한 대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병원 나올지 몰랐어. 예상부터 45만원 없지. 엄마가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는 동안 아빠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이럴 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빠 혼자이라며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늘 빠듯한 현실. 게다가 지윤이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빚은 점점 쌓여만 가는데요. 이 암담한 현실에 오늘따라 흐르는 눈물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돈을 냈었는데 지금 못 내니까 그게 더 아파지네요. 자주 있죠. 나가시자마자 오른쪽에 핸드폰이 있어요. 자주 있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지금 북쪽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경우에 할 말이 없죠.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죠. 여보세요?
그 이지윤 이름으로 얻으면 될 것 같아. 어, 지윤이. 어떻게 해결하신 거세요? 어, 불러준대, 친구가. 쎄, 그랬어요. 네. 통과했다? 어? 통과했다? 통과했어. 알았어. 빨리 와. 안 돼. 이제 말고. 지금 말고. 진짜 얼마 안 돼. 지인의 도움으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잠시 병원 근처 공원을 찾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문득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물수다. 꺼버렸어 또.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언제였어요? 지윤이 미래 생각을. 네, 어떤 게 걱정? 미래. 지윤이가 이보다 이제 몸집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도 밥을 먹여줘야 되나? 그리고 저렇게 큰데 똥오줌은 내가 그때도 갈아줘야 되나? 그러고 그렇게 이렇게 저런 인지가 안 되니까 혹시 누가 협고치 하지 않을까? 안 보이는 데서 막 그런 생각? 저보다 빨리 갈 것 같을까 봐. 그거 또 생각나니까 힘들어. 고난의 길 한가운데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의 파도.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실 내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이겨내봅니다. 질병의 아픔도 가난의 아픔도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힘들어하는 이 가정을 위해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와 물질 후원을 보내주세요.